큰 교회는 세상 사람은 국무총리다, 성공입니다, 명예와 영광이 있습니다. 재벌이다, 영광과 부유함이 있습니다. 그러나 교회는, 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. 큰 교회는 십자가입니다. 져야 할 짐도 많고 수많은 아픔을,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거, 제가 하루하루 지나보면 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, 숨도 더 쉴 수 없는 순간순간을 지나왔을 때 누가 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? 저는 한 번도 그런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.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냐? 여기 와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냐?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. 십자가 지는 곳입니다.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. 잠깐 나와서 설교하는 거, 앞에 있는 거, 이건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. 그 많은 눈물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항상 긴장하고 지나야 되고,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주고, 여러분이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. 저는 총회의 결정을 따르렸고 항상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비판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가만히 따르고, 노회도 가만히 따르려고 했습니다. 노회를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신신당부했습니다. 그러시지 말라고, 다 노회 다 따라가시라고. 저는 우리 교인들 마음 아프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노회와도 어느 누구와도 평생 부딪히지 않았는데 나는 내 죽으면 되고 내 물러나면 되는 거고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가고 저러면 저런 대로 가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하나도 잘 안 되던 장로님들이 우리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한 번도 조용하게 지내시던 장로님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결정을 이렇게 하셔서, 총회는 우리가 워낙 가만히 있으니까 헌법위원회에서 우리가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. 수십 년 평생 있으면서도 총회가 결의한 헌법을, 법을 헌법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해달라 그러지도 않고 저도 전 한 번 한 일도 없이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헌법위원회에서 이거는 속히 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 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몇 번을 하신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모든 토의, 모든 행정, 모든 해석, 여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.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해석을 어디에도 못하는 거예요. 바로 그 즉각 효과가 바로 있는데 또 총회까지 다 넘겨서 기다려서 총회까지 다 통과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 개정된 헌법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청빙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. 그래서
저는 다 설명을 못합니다.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노아의 모든 이 어려움을 가지고 결정된 일에 기도해 주시고 네.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청빙 속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. 여기에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지나가면 이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어마어마한 시험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. 교회는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. 영적 싸움이 많은 곳이 믿음의 생활입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다 당하니까 담대한데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만 찬양하고 지나온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번 과정에 요만한 아픔이라도 우리가 겪는 것은 이 교회가 참 다행한 일이다.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좀 더 강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어렵게 하면 더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모두 기도해 주셔서 총회가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. 할렐루야. 예. 우리는 큰 교회로서 또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 앞에 우리도 겸손하지 못한 점이 우리는 모르게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면서 노예에 대해서도 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누가 말씀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다 우리 김사만 목사님이 원래 나쁘다고 이렇게 저에게 다 짐을 지어주셔서 우리도 참고 있는데 멀리서 좀 참아달라고 예. 우리도 매일매일 김 목사님 보면서 힘들게 산다고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